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청소하고 나니까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애들 데려다 주면 바로 운동을 조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소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커피 머신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한눈에 안 보여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브레빌 920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한 3, 4년 썼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는 가전 중에 하나예요. 오트 우유 중에서도 이렇게 바리스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커피 만들 때 쓰는 용이에요. 씻고 준비하고 오늘은 근처 모래 가볼까 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티셔츠는 에나더 스토리즈 티셔츠예요. X 스몰 사이즈고 여기 조금 비치는 소재거든요. 좀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오르 와이셔츠예요. 오르 제품을 평소에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좀 시원하게 블루 셔츠로 또 블루랑 잘 어울리는 바지로 골라봤어요. 조이조이 슬랙스예요.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또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지그재그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세개 입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어줄 때 소매가 살짝 이렇게 접히는 게더 좋잖아요. 고무줄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옷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힌답니다. 좋아하는 향수. 진짜 잘안 들어. 카메라도 들고 가고 해가지고 좀큰 가방을 들고 가야 돼. 소지품들. 신발은 요거요. 이거 제가 마르고 닳도록 신는 신발이랑 이렇게 나가보려고. 자라에 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을 담아왔어요. 예쁜 게또 많네. 계절이 변하면서.
이것도 예쁜데요? 약간 르메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스몰 사이즈고요. 엑스 스몰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입어봤는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너무 뭔가 마음에 들어. 이 세일 때까지 남아 있을려나? 너무 예쁜데? 사고 싶네. 약간 애매한데 볼 때는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색은 예쁜데 너무 장식이 많아서 자주 입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나중에 세일하면 그때 이거는 가져가는 걸로. 이거는 DP된 거보다는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들부들해서 입어봤는데 그렇게 막 이쁘진 않다. 잘못 보면 약간 이거 홈웨어 같은 느낌인데 집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난한 촉감은 너무 좋은데 굳이 이걸 살 것인가 라고 하면 굳이.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 살까? 기장도 마음에 들어요. 지금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이어가지고 여기 음식점마다 할인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샌드위치가 맛있더라고요. 하나에 15디람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선 되게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커피가 7,000~8,000원 하니까 요거 사갖고 점심 먹으려고 애들도 사다 주고. 커피랑 이렇게 샌드위치 사갖고 차로 들어왔고요.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애들 데리러 가려면 한 30분 뒤인데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먹고 올까 했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용하게 차 안에서 먹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가 꽤 싫어합니다. 맛있어. 안에 양고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자라에 그냥 진짜 오늘은 구경하러 간 거였거든요. 좀 장바구니에만 담아놔야지 나중에 세일 때 사야지 했는데 마음에 드는 옷 몇 개가 왠지 그 세일 기간까지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고를 때도 많이 사이즈가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싶어서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찬장 위에다가 약을 두니까 맨날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좀 보이는 데 두고 먹고 있거든요.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가려뒀다가 열어서 먹는데 아침에는 유산균을 꼭 먹어요. 이거는 진짜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아이허브에서 샀거든요. 요즘 한 달째 먹고 있는 유산균이에요. 바로 먹어주는 게 비타민 D. 특히 한국인들한테 부족한 게 비타민 D라고 하더라고요. 기분 전환 이런 것들에도 되게 좋고 하니까 좀 빠뜨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오메가3. 그리고 제가 이거 요새
진짜 잘 먹고 있는 애플 사이다 식초 구미거든요. 식초가 우리 몸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식초를 그냥 먹긴 어려운데 얘는 진짜 너무 맛있고 그냥 느낌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식욕이 조금은 죽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 간식 대신에 캔디 대신에 요새 요거 먹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요거를 너무 잘 먹고 있고 벌써 두통째.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2시에 데리러 가거든요. 간단하게 일하고 데리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몰 오브 에미레이츠에 왔거든요. 장 보고 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까르페 오니까 여기 세일하는 항목들이 엄청 많네요.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보다는 저렴하고 묶음 할인도 많고 오랜만에 왔더니 눈이 막 돌아가네요. 너구리가 좀 더 저렴하네요. 사실 저는 신라면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저렴한 너구리로. 재고 관리를 해주는 기계인가 봐요. 너무 신기한데? 재밌다. 오이스터 소스, 굴소스도 하나 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었죠. 집에 갈 때 고생을 하겠네. 이것도 상당히 맛있답니다. 만들 때 넣을 오트 우유예요. 제가 즐겨 맨날 오프라인으로 주문하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까르푸를 얻었는데 장을 한 번씩 보러 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뭐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아니 근데 커피도 한 잔을 제가 못 먹었더라고요. 짐이 너무 많아요. 애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계속 다가와서 집에 신선한 것들은 좀 넣어놓고 애들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장 한번 보니까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에미레이츠 몰에 있는 까르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코스이기도 한데 기념품도 저렴하게 팔고 두바이 대표하는 식재료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야지.
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토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얼굴을 많이 가리고 싶어서 산 모자였거든요. 햇살이 세기도 하고 좀 화장 안 하고 이랬을 때도 얼굴을 좀 많이 가리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오늘 날씨는 33도예요. 어제는 36도였는데 조금 그래도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애들이 보통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뭐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많이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오늘 못 담은 부분들은 다음에도 좀 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또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상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